오늘은 경남 하동 청학동 삼성궁을 가신다고요? 예, 오늘은 이국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청학동 삼성궁 탐방을 왔습니다. 삼성궁 주차장에서 바라본 청학 건물인데요. 청학은 일설에 의하면 날개 빛이 부르지 않고 오히려 꽝빛깔인데 청학이 울면 전화가 태평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이곳에도 삼성궁 무인 매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곡 문을 들어서는데요. 성곡이란 신선들이 사는 세상이란 뜻으로 동방 선도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좌측편으로 시원한 폭포 물줄기가 흐르는데 청학폭포로 단풍과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청학 건물은 박물관과 식당으로 이용되고 있는 듯합니다. 파전과 막걸리가 유혹하네요. 하산 후 꼭 먹고 가야겠습니다. 이제 마고성 검단길로 진행하는데요. 초입부터 거대한 돌담과 청학 건물이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작은 연못으로 선사들의 좌서한 모습과 무술 품새 형상 등이 바위에 조각되어 있고 그 담장에는 절구와 여물통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습니다. 뒤돌아본 청학 건물인데요. 청학동 삼성궁을 상징하는 청학 건물은 거대한 하늘색 청학이 막땅에 내려서는 형국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도 단풍으로 물들어 거대한 돌담과 함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삼성궁 입구까지 검단길로 검은 신성하다는 뜻이고 다른 땅을 의미하므로 검단은 신성한 땅이다 라고 할 수 있으며 검단길 곳곳에는 단군 신화의 상징인 삼조고와 성룡, 백호, 주자, 강구 등 사신의 그림이 바위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신지문을 지나는데 청학이 논인다는 인공 연못으로 붉은 단풍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못 옆에는 학서대 정자가 위치하는데요. 선함 선인이 청학을 불러 논일던 곳이라고 합니다. 감실 표지석이 있는 돌문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감실은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재단의 신주를 모시는 방 혹은 장이고 주변에 사신상인 청룡, 백호, 주자, 현무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진신지문 용신을 지나갑니다. 돌담 사이로 단풍이 멋진 자태를 자랑합니다.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이어서 오신지문 말신을 들어서기 위해 돌 계단길을 오릅니다. 말에 신문을 들어서니 천정에 고구려 천정화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관문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곳을 지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지점에 위치하여 엄중한 방어적 기능을 하는 곳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미신지문 양신 사이를 통과합니다. 미신지문 양신을 지나면 바로 마구성을 지키는 장수상이 서 있는 곳을 지납니다. 머리 형상이 신기합니다. 마구성 안에 천마가 논인다는 연못이 나옵니다. 이렇게 큰 연못이 가을 단풍과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호수를 배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아사나스에서 핫플레이 장소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마고성은 태초에 신비와 생명이 살아 숨쉬고 인류의 시원이신 마고 할머니의 전설이 현존하고 있는 신성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거대한 산성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이 많은 돌들은 어디에서 가져왔으며 무슨 목적으로 이 돌담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정말 대단한 규모로 만들어져 신비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안내문은 없었지만 호기심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건물 안에는 놀랍게도 수많은 남근목 작품과 대형 북이 제작되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알봉으로 큰 무덤 같으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봉우리라고 합니다. 알봉 앞에는 천지인을 새긴 바위가 세워져 있는데요. 동그라미는 천하늘을 네모는 지 땅을 세모는 인사람을 나타낸다고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합니다. 등산 마루를 지나 삼성궁으로 가는 길은 약간의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청학동은 청학이 실제로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난리에 시달린 피난민들이 지리산 깊은 계곡에 살면서 천하가 태평해진다는 청학을 서망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청학동은 동학운동이 실패하고 탄압을 받자 최재우, 최시안 등 동학의 아류들이 숨어들어와 서당을 열고 민족교육을 시켜 일명 도인촌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삼성궁의 멋진 전경들이 가을 단풍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아름다움이 펼쳐지는데요. 삼성궁은 배달민족의 정통 사상인 선도의 도맥을 이어받아 고조선 천지 화랑들이 수행하던 신선도를 수행하는 민족 고유의 수도 도량이라고 합니다. 또한 민족 정신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우리의 위대한 얼과 뿌리를 되찾아 민족 혼을 일깨우며 홍익인가 이화 세계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 대화합의 장을 여는 민족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삼성궁 건국전은 팔각정 형태의 건물로 내부 중앙에 환인상과 홍익인간, 이화 세 개란 현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건국전 앞에서 바라본 삼성궁 전경입니다. 지리산 청학 선원 삼성궁은 묵계 출신 한풀선사가 1983년부터 고조선 시대의 소도를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궁의 이름은 환인, 환우, 단군을 모신 궁이라는 뜻으로 지어졌다고 하며 과거에는 도인촌과 달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한풀 선사를 중심으로 수행자들이 선도를 지키고 신선도를 수행하는 도장이었지만 지금은 일반인들에게도 일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맷돌과 절구통, 다듬잇돌은 전부 다 이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족의 영상 지리산의 이국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청학동 삼성궁 탐방을 해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거대한 신비로운 돌담과 봄에는 푸르른 초록이 반기며 여름에는 에메랄드 빛의 호수를 만나고 가을에는 붉은 단풍으로 겨울에는 멋진 설경을 볼 수 있는 사계절 아름다운 곳으로 떠나볼 것을 추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